헬기 사격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발굴됐습니다. 군사연구실에 따르면 80년 5.18 당시 약 2주간 774회의 헬기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 헬기들은 경기도 광주와 성남, 용인, 부천, 그리고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광주를 향해 출동했습니다. 시민들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21일의 공군 상황 일지입니다. 무장 헬기 넉 대를 포함해 총 14대의 헬기가 운용됐습니다. 5.18 당시 출동했던 한 헬기 조종사는 무장을 하고 출동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경찰 임무를 띄고 간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기본 무장을 하고. 실전 우리 기관총하고 옆에 그런 거 다 얘기가 많다는데 로켓 있어. 로켓. 네. 여섯 발 장진된 거 있어. 2.75인치 로켓. 2.75인치 로켓 여섯 발 장진하는 또 이게 그거 하고 우측에는 기관총. 그게 기본 무장이야 우리 500인치. 5월 21일. 황영시 육군참모차장은 광주전투교육사령부 김기석 부사령관에게 전차와 무장헬기를 동원하여 강경하게 충정작전을 실시하라. 무장헬기는 휴이 10대, 500MD 5대, 코브라 2대 등을 투입해 신속히 진압작전을 수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월 22일, 계엄사령부가 헬기 사격작전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무장폭도에 대하여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 시위사격은 20mm 벌컨, 실사격은 7.62mm가 적합하다고 무기의 종류까지 적시했습니다. 5월 22일, 김수년 전교사 전투발전부장은 항공대장들에게 도청 옥상에 있는 대공화기 진지를 제압하라. 코브라로 광주천을 따라 위협 사격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헬기 사격 지시는 또 있었습니다. 최웅 11공수여단장은 항공대장에게 시민군에게 무차별 사격을 하라고 지시했고 출동한 항공대장이 교전 상대가 아군이라고 통보했는데도 재차 사격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최웅 여단장의 11공수여단은 도청 앞 집단 발포 등 5.18 당시 가장 많은 시민을 학살한 부대였습니다. 저 혹시 최웅 선생님 댁인가요? 맞는데요. 아, 저 뭐 좀 여쭤보러 왔습니다, 선생님. 어디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난 알다 만 할아버지입니다. 네, 나한테 물어보시면 답할 힘도 없고 나 기억력도 없고 그 기록을 보고 온 겁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합니다. 선생님. 여기 들어왔어요. 안녕히 가세요. 5월 27일, 도청 진압작전에도 헬기가 동원됐습니다. 당시 김인환 씨는 최후까지 도청에 남았다가 헬기 사격으로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냥 막막하죠, 막막해. 옆에서 친구가 죽는 것을 봤으니까 아직도 눈물이 달라고 자는 것도 생각만 딱 하면 안 하다가도 5월 27일 새벽 인환 씨는 친구와 함께 도청 후문 쪽에서 경계를 서다가 헬기 총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건물 지붕 위에 이제 헬기가 도착해서 정지 상태로 돌아요.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이 줄 타고 내려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내려오면서 사격을 하니까 그 줄 타고 내려오는 군인이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돌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친구도 맞고 이제 친구 기어오는 내 쪽으로 기어오는가 보고 이렇게 건물 돌아가다가요 밟혀서 체포된 것이죠.
헬기 사격으로 사망한 사람은 전남대에 다니던 서호빈 학생이었습니다. 가서 찾아보니까 벌써 골탕질을 다 해버렸더래요. 얼굴 몸에는. 근데 시계하고 안경을 보고 확인했대요. 그 골탕질 까만 골탕 있잖아요. 기름 같은 거. 아 그렇게 까먹지도 못하고 그런 거. 그때 당시 다 그랬잖아요. 5월 27일 도청 진압 작전으로 학살당한 시민은 17명. 이 가운데 헬기 사격으로 몇 명이 사망했는지 아직까지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헬기 사격 없었다. 네.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선생님? 진짜 그때 줄 타고 내려왔던 군인이랑 그 도청 후에 헬기가 떴던 조종사람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분들이 나서서 이랬었다. 그게 내가 갔었다. 라는 말만 해주면 이제 뭐 다 늙어 죽는 판에 늙어서 진짜 죽을 판에 진실만은 남겼으면 하는 것이죠.